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개점 휴업 한 달 동안 민생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뭐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원내일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몫입니다. 이 상식적 선택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민생우선 실천단은 가산 디지털 단지의 한 구내 식당을 찾아 고물가로 인한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합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원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다음 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습니다. 국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공감해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진정한 협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